비탈길을 오르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히고 주차된 차량들도 들이받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변중국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관광버스. 그런데 운전석에 운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66살 허모 씨가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학생 두 명이 버스를 세우려고 뛰어가지만 뒷부분을 치면서 스톱을 안 하고 가니까 거기에 학생들 두 명이서 버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쳤거든요. 버스는 결국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힙니다. 비탈길을 오르던 버스는 잠시 멈춰서더니 후진을 하고 뒤에 있던 차량들은 상향등을 깜빡입니다. 20에서 30m 정도 내려간 버스는 결국 인근 주차장 담벼락을 덮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제 운전석 보니까 땀을 빨리 흘리고 있더라고. 시비는 없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잠시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해보니까 사고가 나가 있더랍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파손되고 주차장 담벼락 등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에 하고 뒤하고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와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 안 타고 있었으니까. 운전자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변종국입니다.